오늘도 엄청 빠르게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큿 99 웜톤 팔레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요 쿨톤 팔레트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먼지나방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물 받은 제품으로 리뷰를 남겨볼 거예요. 지금 요 메이크업도 요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요 컬러 발색 그리고 요 메이크업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큰 퍼스널 무드 팔레트 원 프레스트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지난 쿨 팔레트와 동일하게 9가지 컬러로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조합의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번에도 매트, 쉬머, 글리터 등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구성이더라고요. 특히나 베이스 컬러부터 미들, 포인트, 라인까지 완벽한 구성감이라 짜임새가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럼 컬러 하나씩 발색 보여드리고 이전 쿨 팔레트와의 비교도 보여드릴게요. 1번 컬러는 눈두덩이를 아주 가볍게 밝히기 좋은 노란빛이 적은 상아 컬러로 눈에 올렸을 때 더 자연스러워지는 컬러예요. 2번 컬러는 살구 컬러 베이스에 샴페인 펄이 더해져 화사하게 봄에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3번 컬러는 전체적으로 노란빛의 글리터인데 중간중간 로즈골드빛이 섞여있어서 오묘한 핑크 빔도 느껴지는 컬러예요. 4번 컬러는 핑크 컬러 베이스에 핑크와 골드펄이 오묘하게 믹싱된 컬러인데 여쿨라 분들 바르기에 너무 좋은 컬러입니다. 5번 컬러는 이것이 내가 원하던 밀크티 컬러다 싶은 부드러운 로즈빛에 코코아 한 방울 넣은 듯한 음영 컬러예요. 6번 컬러는 살짝 노란빛이 도는 음영 컬러지만 채도가 높지 않아 완전 자연스럽게 가벼운 음영을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7번 컬러는 6번 컬러보다는 좀 더 노란기가 가미된 브라운 컬러예요. 쿨톤 분들은 좀 더 노랗게 보여질 수 있어요. 8번 컬러는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로즈골드 펄이 가미되어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주는 컬러예요. 9번 컬러는 딥브라운 컬러로 쿨톤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은 라인 컬러입니다. 이렇게 9가지 컬러 발색해봤는데요. 쿨톤인 저도 사용할 만한 컬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1번, 4번, 5번, 6번 컬러는 쿨톤인 제가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뜨는 느낌 없는 컬러였어요. 이전에 나왔던 쿨 팔레트와 비교해보면 웜한 빛과 쿨한 빛으로 나눠지는 게 보일 텐데요. 밝은 베이스 컬러부터 피부에 완전 착 붙는 가벼운 음영 컬러 그리고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음영 컬러와 라이너로 쓰기 좋은 컬러까지 컬러 조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중간 컬러들은 피부톤과 위화감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는 컬러라 너무 좋아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1번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손가락으로 밀어내듯 발라주면 피부톤과 어우러지듯 착 붙는 컬러인데 저는 그냥 브러쉬로 사용해서 깔끔하게 파우더를 한 듯한 느낌만 주었어요. 6번 컬러를 톤 정돈된 눈두덩이에 다시 한번 올려서 음영감을 줄게요. 확실히 살짝의 노란빛이 돌긴 해서 웜톤 분들 베스트 팔레트입니다. 5번 컬러를 눈두덩이 앞부분에 발라 노란기를 좀 잡아 밝혀줄게요. 이 컬러는 여쿨라 분들 단독 사용하셔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 컬러예요. 9번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정말 발색도 잘 되고 가루날림 없이 잘 붙는 편이라 평소 저는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리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눈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그려줄게요. 8번 컬러를 라인을 그린 위로 블렌딩하듯 얹어줄게요. 살짝의 펄감이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주는데 오늘은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두께감 없이 가볍게 라인을 따라서만 블렌딩 해주었어요. 3번 컬러를 언더 앞머리에 발라 가볍게 확장되는 느낌을 줄게요. 4번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얹듯이 솔솔 발라주면 웜한 느낌이 많이 잡히면서 여쿨분들이 하기에도 적당한 느낌의 메이크업 룩이 연출됩니다. 마스카라까지 꼼꼼히 발라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름 쿨톤 라이트지만 저처럼 브라운 컬러의 헤어라면 특히나 위화감 없이 잘 사용하기 좋은 느낌으로 연출되는 컬러 구성의 팔레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팔레트들 막 채도 엄청 쨍하게 높고 막 완전 코랄, 완전 핑크 막 이런 팔레트들 제가 너무 못 쓰겠다 라고 다른 채널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채도 빡한 느낌 빠지게 딱 예쁜 정도의 채도로 올라오는 팔레트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이 섀도우 발림감이 엄청 부드럽게 뭔가 블렌딩하지 않아도 블렌딩이 된 듯한 엄청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제형감이라서 특히나 마음에 들고 이거는 컬러가 정말 잘 쌓여서 어떤 컬러를 쓰던 간에 그 위로 본연의 컬러가 그대로 딱 올라오는 게 아주 아주 장점이더라고요. 쿨톤 베스트인 팔레트는 아니지만 평소에 저처럼 웜톤에 살짝 치우쳐져 있는 쿨톤 컬러들 뭔가 뉴트럴한 컬러들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팔레트도 굉장히 잘 사용하실 것 같고요. 완전 쿨톤 그런 분들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웜톤 분들은 정말 정말 두루두루 잘 사용할 팔레트고요. 여러분들 구매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